안녕하세요. 레킹볼 성우 한복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을 맞이해 오버워치에서 여러분께 큰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호호호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착한 옵체 유저에게 선물 증정. 지금 2021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 시작. 12월 17일부터 1월 6일까지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 진행. 모두 기다렸던 이번 이벤트에 등장한 신규 스킨 소개함. 첫 번째, 썰매 디바. 작은 포유류는 원피스의 토끼 눈사람이 귀엽다고 함. 그리고 메카는 썰매가 되어버린 거냐고 물음. 두 번째, 순록 오리사 분석 중. 햄스터만큼 귀여워졌다고 함. 팔의 스노우볼은 나에게 달라. 세 번째, 얼음망령 겐지. 추위 감지. 햄스터가 겐지에게 안부를 물음. 하지만 얼음 용검과 얼음 표창이 멋있다고 함. 네 번째, 스노우보더 바티스트. 경고, 힙스터 접근 중. 비니, 고글, 피어싱. 햄스터가 멋있다고 함. 스노우보드에는 이스케이프. 탈론에서 탈주한 걸 표현했냐고 물음. 물론 귀여운 레킹볼 눈사람 스킨도 포함. 내가 봐도 귀여움. 산타임. 대박임. 썰매 디바에 술록 오리사를 달고 다녀야겠음. 로봇은 눈사람이 됨. 공 모양으로 변신. 눈사람 굴러간다. 그 외에도 있다. 새로운 하이라이트 용암 천사. 그리고 새로운 감정 표현 눈송이와 기분 좋은 선물. 또 스프레이와 음성 대사도 있으니 놓치지 말 것. 신규 스킨이 탐나는 자들 주목. 지금 환상의 겨울나라 전리품 상자 50개를 구매하면 10개를 추가로 증정 중. 그리고 신규 겨울 난투가 진행 중. 추억의 놀이, 얼음땡 선멸전과 얼음의 대명사, 메이로 즐기는 메이의 눈싸움 대작전, 눈싸움 데스매치, 예티 사냥꾼 난투, 총 4종의 난투가 준비되어 있음. 메이, 소름끼침. 햄스터 욕, 심한 욕. 햄스터를 자극하지 마라. 새로운 겨울 난투 및 게임을 열심히 즐겨 1주차 주간 챌린지 보상 획득 바람. 1주차 주간 챌린지는 트레이서 양모 스프레이, 아이콘, 스킨 증정. 이 보상을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총을 스웨터로 감싸서 포근해 보인다고 함. 수리가 필요하다. 데미지는 포근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2주차 챌린지도 소개한다. 겨우살이 시메트라 플레이어 아이콘, 스프레이, 스킨이 준비되어 있음. 햄스터가 겨우살이 왕관이 탐난다고 함. 다음은 3주차 챌린지. 민트 초콜릿 브리기트의 플레이어 아이콘, 스프레이, 스킨을 얻을 수 있음. 주목! 작은 포유류는 궁금하다. 햄스터가 너에게 민초단인지 반민초단인지 물음.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를 재밌게 즐겼다면 이 만화도 주목. 콜캐서디의 새로운 오버워치 멤버 소집 모험기. 오버워치 단편 만화 새로운 피 2화 공개. 새로운 피 지난 이야기. 콜캐서디는 아나를 만나 오버워치 소집을 부탁받음. 콜캐서디는 아나의 추천인으로 그녀의 딸 파라 아마리를 만남. 하지만 파라는 그녀의 어머니 아나와 껄끄러운 관계가 된 상태. 과연 파라는 콜캐서디의 오버워치 소집에 참여할지, 그리고 아나와의 갈등이 해결될지 궁금하다면 지금 새로운 피 2화를 확인. 크리스마스에 계획이 없다면 오버워치 제4회 스쿨 토너먼트를 시청 바람. 스쿨 토너먼트는 25일 8강, 26일 4강 및 결승전이 진행됨. 우승팀은 학교 발전기금 200만원을 획득할 수 있음. 격렬한 전투 예상. 커플은 함께 스쿨 토너먼트를 시청하고 혼자라면 채팅으로 참가자들에게 더욱 격렬한 응원 요청 라고 함. 25일 크리스마스에도 오버워치를 즐겨주길 바람.
또 저번 달부터 진행된 오버워치 집적인 토너먼트 삼성끼리 맞붙은 결승에서 겐 역시 삼성팀이 최종 우승함. 대회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치열했던 순간들을 보여주겠음. 햄스터, 오늘 소식을 다 말했다고 함. 모두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와, 레킹볼은 오늘도 굴러가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버워치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를 즐기면서 새로운 P2화도 확인하시고 크리스마스엔 제4회 스쿨 토너먼트를 시청하시면서 오버워치와 함께 2021년 연말을 즐겨주세요. 그럼 저도 구르며 퇴장합니다. 안녕!